안녕하세요, 한인 여러분들. 민주학교 황상우입니다. 오늘은 PUA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지금은 새벽 1시쯤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들 조사하느라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특히 0달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 PUA 시스템이죠. 다들 잘 알다시피 자영업자, 셀프 임플로이드, 독립계약자, 우버 등 기그 워커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UI에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죠.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PUA는 기존 UI와 달리 2월 2일부터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최대 39주입니다. UI의 경우 12월 31일까지인가 했는데요. 연방노동국 지침에 따라서 며칠자 더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수준 600달러, 그것은 3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인가? 7월 30일까지가 아니라요. 매주 600달러가 지급됩니다. 이것 또한 연방노동국 지침에 따라서 며칠 더 줄었다고 합니다. 또 많이들 질문하신 내용이죠. 신청 날짜가 늦었다. 나는 실직한 날짜가 더 이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날짜에 상관없이 2월 2일까지 소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어느 날그 실직을 했다 그러면 그날까지 다 소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2월 2일까지는 최대한 소급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주로 계산하는 거는 마지막 일했던 날에 일요일부터 이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인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나 타주에서 UI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셀프 임플로이드, 독립계약자, 충분한 근무 기록이 있는 개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이 있을 당시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타주에서 일했던 경우도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절차가 더 있어서 혜택을 받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주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절차가 있어서 받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U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혜택을 모두 받은 사람도 이 PAU 시스템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취업해서 일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람, 특정한 날짜가 잡혀진 경우 지난 18개월 동안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취업해서 일하기로 한 회사랑 특정한 날짜로 정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하지 못한 경우 지난 18개월 동안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으러 간 경우,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경우, 그리고 뭐 실직이나 부분적인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UI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UI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걱정돼서 근무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커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PUA는 아닙니다. PUA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혹시 전화 인터뷰를 할 경우에 감염이 걱정돼서 근무지로 돌아간다라고 대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직접적인 피해가 어떤 것인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또 신청 시 준비 사항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일한 기록, 페이 책에 있는 회사 이름, 근무 날짜, 주당 근무 시간, 총소득, 시급, 일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회사 주소, 전화번호, 슈퍼바이저 이름, 일한 마지막 주에 총소득, 일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이제 FAQ로 넘어가겠는데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소득을 증명해야 할 문서를 따로 준비해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EDD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때, PAU 기록할 때 2019년도 전체 소득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당 167달러라는 최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고요. 만약 그 기준치인 17,368달러 이상을 연간 벌었다고 하면 EDD가 가능한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할 거고요. 또 기타 입증하라는 서류를 보내서 167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따로 편지를 통해서 EDD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느냐? 1099 폼이라든지 W2 페이스톱, 월급 봉투에 있는 그 월급 봉투죠. 그리고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우버 운전자들 경우 운전 시간이 너무 적어서 1099을 못 받는 사람은 우버 웹페이지에 가면 자신의 운전했던 기록이라든지 운전했던 것에서 받았던 월급에 대한 내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당 167달러 이상은 받지 못하냐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보고한 소득이 최소 기준에 부합하다면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은 EDD가 향후 입증하라고 우편을 통해서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67달러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다면요. 여기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질문이고 많이들 이미 했던 질문들인데요. 좀 많이 숙지하셨다가 다른 분들이 물어볼 때 대신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피고용인이고 충분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UI에 거절당했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피고용인이라는 것은 독립계약자라든지 기획 워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WT라든지 이런 걸로 봤던 피고용인이죠. 그런 분들이 충분한 소득이 일정 부분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UI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은 보통 0달러로 표시된 베네핏 통지서를 받는 게 아니라 Notice of Status of Wages라는 임금 상태에 관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도 PUA에 새롭게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그러니까 나의 내용과 판단한다면 30일 안에 어필할 권리도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어필을 했다면 PUA를 따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청한 어필한 내용에 대해서 EDD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PUA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UI를 받고 있는데 PUA로 변경할 수 있나? 일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버 운전자에도 불구하고 UI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PUA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받아야 됩니다. 또 많은 질문이죠.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W2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W2로 조금 소득을 받고 있고 사실상 많은 부분이 독립계약자로서 얻은 소득이다. 그러면 W2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경우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18개월 동안 W2를 받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고용주가 EDD에 여러분들을 신고했을 거거든요. 리포트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돈을 EDD에 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UI로 신청해야 합니다. EDD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을 신청자를 UI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W2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난 18개월 동안 일단은 그분들은 UI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EDD로 신청해야 할지 PUA로 신청해야 할지 헷갈린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앞서서 다른 영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UI로 하시면 EDD가 알아서 분류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UI를 신청했고 0달러 표시가 된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 이 통지서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EDD가 선생님들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일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신분을 증명하라는 편지를 EDD가 보냅니다. 그러면 10일 안에 우편에 적힌 날짜 10일 안에 두 가지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두 가지 문서에 대해서는 같이 EDD가 관련 내용을 첨부했는데, EDD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서류를 보내야 되냐. 사진 있는 신분증 하나, 사본, 뭐 유효한 운전면허, 아이디카드, 여권, 노동허가증, 시민권, 영주권 등 이 서류 하나랑 기타 문서, 가령 뭐 W2 사본, 체크,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틸리티 비, 소셜 넘버, 생년월일 등등 이런 서류 하나를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용지들은 그 A4 용지 크기에다가 카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셜 넘버가 없는 이런 뭐 문서가 있을 경우는 소셜 넘버를 함께 포함해서 카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그 0달러가 표시된 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많은 경우죠. 이게 당연한 경우인데 신청자가 자영업자거나 독립업자인 경우 대부분이죠. EDD에 UI 트러스트 펀드를 납부하지 않아서 0달러가 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UI 질문이랑 같은데 PUA도 그 어느 정도 중첩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EDD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많죠. 나는 알고 보니까 PUA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미 UI로 신청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보통 받는 통지서가 두 가지입니다.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Award, 0달러가 표시된 이런 통지서를 받느냐, 혹은 Notice of Status Wages, 이런 통지서를 받느냐, 이런 경우인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그 0달러가 표시된 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다,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그 통지서를 받고 따로 어필을 하지 않았다면 POA 시스템에 새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0달러가 표시된 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라든지 독립계약자는 어필을 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POA 시스템으로 새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것과 다르게 Notice of Status Wages 이 통지서를 받고 그 UI를 신청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다라는 편지를 받았다면 이분들도 어필을 하지 않았다면 POA로 새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어필을 했다는 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필을 했다면 EDD가 어필을 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제 판단할 거거든요. 하지만 어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POA로 새롭게 신청하면 되고 어필을 했다면 그 신청자는 어필을 한 내용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UI 통지서에 대해 이미 어필을 했다면 POA 신청을 뭐 새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W2로 보고된 임금이 있고 UI에 보고해서 받고 있다면 POA로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W2로 어쨌든 보고돼서 UI로 받고 있으면 일단 POA로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계약자인데 UI 베네핏을 받고 있다. 지금은 PUA로 신청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영문에 at this mom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EDD가 그 판단하고 분석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향후 업데이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 신청했는데 오버 더 많은 돈을 받게 됐거나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청을 해서 페널티 기간인 부분들은 일단은 5월 2일까지 2일쯤에 그 관련 내용을 이제 소명하라는 편지를 보낼 거거든요. EDD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편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시면 이분들이 뭐 추가로 이제 그 다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버 운전자, 자영업자, 뭐 독립계약자 이런 분들은 0달러가 뜬 통지서를 받든지 아니면 충분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서 Notice of Status of Wages 이런 그 편지를 받았다면 새롭게 POA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분들이 이미 그 UI에 어필을 냈다면 그 POA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EDD가 어필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새롭게 신청하면 안 되고요. 어필을 하지 않은 분들은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W2도 받고 있고 독립계약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분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W2를 받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 UI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UI로 신청해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UI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EDD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언제
지급되냐? 2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직한 분들에게 주당 167달러가 먼저 지급되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3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직한 신청자에게 주당 167달러와 연방정부의 600달러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7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직한 신청자에게 주당 167달러가 지급됩니다. 또 EDD 데뷔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틀 안에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신규 신청자는 서티파이 한 다음에 데뷔카드가 최대 일주일 안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보통 2주마다 자신의 그 취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서티파이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온라인 처리가 너무 많아져서 EDD가 3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서티피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저희한테 그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조사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